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도사는 전도사 때 무슨 전도사인지. 여기 명함에 보시, 명함에 원래 담임할 때 쓰던 명함이어서 급풀도 있고. 오늘 희망쿠킹 이 사업이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 지금 말씀 듣고서 실제로 저는 이 제가 왜 이 전도사가 됐냐, 이 얼굴에 생지부를 10년을 했네. 그 생지부 할 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라는 이유로 그냥 10년을 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좀, 저는 무슨 고민을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보니까 지금 선생님들 막 긴장들 하신 것 같아. 어떤 애들을 만나게 될까. 저는 33년을 그런 애들을 봐왔고요. 그중에 일부, 그중에 특별한 아이들 이야기를, 예,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되는 애들, 그 아이들을 만나는 곳이고, 쿠킹이 정말 좋다. 제가 생지부하면서 결국은 밥 찾아낸 방법이 상담인데, 무슨 상담이냐? 밥 먹자.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서 제가 생지부장 10년 하면서, 생지부를 10년 하면서 결론 내린 거. 10번 매겨서 안 넘어가는 애 한 놈도 못 봤어요. 제일 많이 매긴 게 세 번이야. 그 세 번을 매긴 애가 어떤 아이냐? 정말 너무 우울한. 그 엄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해서 저기 인천 가서 살고, 재혼해서 따로 살고, 아빠는 청송교도소, 실형 받아서 청송교도소 가고, 형은 군대 가 있고, 집에 가보니 반지하에 어두운 컴컴한 그런 데서 살아. 그런 애들도 밥 세 번 먹으니까 다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이러고 잘 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명함에도 있지만 돌봄치유 교실은 여기 가시면 지금 상담 선생님들, 위클리센터, 또 스쿨폴리스들 여기 대부분이 들어오셔서 활동, 뭐 눈팅도 하시고 자료도 받아가시고 그런 때때로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 요거 지금 찍는 영상도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내일이면 여기 카페의 영상이 원고와 더불어서 올라갈 겁니다. 우선 카톡으로 오늘 만나는 건 사실 보니까 12시까지예요. 이제 35분 남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근데 실제로 나가셨을 때 어떤 애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런 고민 생기실 때 얘가 도대체 아무리 다가가도 말을 하지 않아요. 뭐 와서 엎어져서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장면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카톡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의 다 행동들이 제가 전국으로 이렇게 낯선 행동의 이해와 대응법을 강의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가서도 한 고등학교 애들 한 얘기를 저기 제주도 남쪽에 모슬포항이라고 있어요. 거기 옆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도 또 그 선생님들한테 이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낯선 행동에 어떤 일관된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꿰뚫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괴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33년 된 제자가 선생님 요즘 애들 힘드시죠?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글쎄 너희들 그때하고 지금 애들하고 바뀐 게 별로 없는데, 또 애들은 애들일 뿐인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 원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 부분을 잠시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카톡 아이디 ICTS가 있는데 카톡은 저는 잡담, 원래 채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채팅이라고 하지 않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포럼이야. 저기 보시면 국어과 교사들이 1318명, 그리고 영어과 ET들 1316명. 지금 저에게 이렇게 요 왼쪽에 카톡에 요쪽 부분을 누르시면 지금 꺼내서요. 이게 더 빠른
여기 누르셨, 여기 사람, 요걸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흉상이 플러스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이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왼쪽에 사람, 여기 누르면, 친구 누르면, 여기를 플러스를 하면, 하시고, ZIDICTSONG를 찾으세요. 그리고 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톡을 그냥 네, 검색창에다가 여기 ICTSONG 하시면 제가 요상한 별의별 행동을 다 33년 동안 보아온 행동 그 부분에 접속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희망 쿠킹 교실 이렇게만 보내셔도 돼요. 저한테 톡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점심 먹고 나서 선생님들을 다 한 방에 모아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관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럴 때 이제 일바로 보내시면 제가 상품도 주고있는데 오늘 워낙 시간이 짧아서 준비해온 상품도 드릴 수가 없네요. ICT 이렇게 제가 이걸 왜 안내해 드리냐, 의외로 친구를 아이디로 추가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자율휴직 1호로. 네, 제가 지금 자율휴직이면서 제가 우리 교직에 크게 기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조건 없는 휴직이에요. 예, 저희가 시작을 교직에 예? 잘하셨어요. 근데 보시면 제 친구가 몇 명이에요? 9,834명이에요. 왜냐하면 멘토, 저는 호모 멘토스, 인간은 멘토하는 동물이다. 아이들에게 어떤 꿈, 앞으로 제가 선생님들을 알게 됐잖아. 그러면 앞으로 요리사가 꾸민 아이들을 선생님들과 멘토를 맺어주면 되지. 제가 이게 헛고생이 아닌 거야. 우리 제자들의 꿈을 멘토해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인적 데이터베이스예요. 만화가 뭐뭐뭐 다 저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요즘 제가 초등학교에 학부모 연수 갔는데 강의 주제가 세 개인데 가장 손님이 많이 오는 게 뭐냐?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요즘 애들이 어떻다? 까칠하다라고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근데 까칠하다는 것이 뒤집어 말하면 영어로는 difficult예요. 어렵다. 밤송이 같다. 근데 그 왜 어렵냐?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통계가 김윤수 교수가 정신건강 전문인데 우리나라에 신경정신과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다? 우울증. 까칠하다가 뭐야? 곧 우울하다는 뜻이야.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 아무리 엄마 좀 까칠해, 사사건건 따져, 그럴 때 우리 뭘 의심할 수 있어요? 아, 우울하구나. 우울하면 따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다가오지? 그래서 교실에 어느 교실이든 요리 교실이든 무슨 교실이든 애들이 자꾸 따지고 이럴 때는 왜 얘가 따진다? 우울하다. 왜 우울하냐? 자기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을 확인하려고 따진다. 절묘한 심리죠. 그 이야기를 김현수 교수한테 저는 이 강의를 다 들었어요. 2시간. 이 이유가 뭐다? 인터넷 중독이다. 게임 중독. 그러니까 애들이 대한민국 교실에 졸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자요. 어딜 가보시든 초등학교부터 고3 교실까지 졸는 애들 없습니다. 그냥 푹 잡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인터넷 중독이죠. 얘들은 학교에서 자기 위해서 게임하는 양을 조절합니다. 거꾸로 해요. 적당히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게임을 해요. 잘 준비가 되어서 학교 오죠. 그래서 4교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자. 지금 자는 애들을 깨우시면 안 돼. 어딜 가시든 이게 자는 애들 깨우다가 애가 이렇게 눈 뜨면서 바로 뭐라 그러냐? 씨 이러고 그냥 근데 이게 교권 사안이라고 선생님들이 난리를 피우십니다. 이거 교권 사안 아니야. 왜냐? 애들 데리고 와. 너 왜 너 선생님한테 왜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린 거 아닌데요? 그럼 왜 그걸 써? 어딘지 잘 모르고 자기네들이 자는데 어딘지 모르고 잔다. 그게 대한민국 교실에 그러니까 애들 깨우지 마시고 굳이 깨우려면 뭐 뽀로로 장난감 같은 거 애들 집에 쓰는 거 걔들 안 노는 거 있잖아. 뽀로로는 보통년이야. 지금 애들 고등학생들 그거 갖다가 귀에다 살짝 대줘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표정이 가관 함부로 깨우지 마시고. 세 번째는 ADHD 나대시는 분들 하시면 계속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편은 퍼지고 자고 한편은 눈 이렇게 헐크처럼 뜨고 그 질문을 계속해요. 왜 질문할까? 또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켜진 거예요. ADHD는 이렇게 A가 주의력 결핍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교직 33년 중에 최초의 ADHD를 학생을 본 게 98년이에요. 어떠냐? 100kg나 되는 애인데 3월 2일 날 왔어요? 하루 종일? 뭐가 이렇게 궁금해? 하루 종일이래요. 참 신기한 현상이다. 어머니께서 ADHD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ADHD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보면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유명수 교수가 뭐래요? 6 내지 9%가 ADHD입니다. 그러면 30명 잡으면 한 반에 몇 명? 두세 명 정도다. 그런데 한 반에서 두세 명이야. 여기 오는 애들. 이 셋 중에 다 해당이 된다. 여기 오는 애들은 제가 영어 교사하면서 하반 수업을 계속 맡아요. 왜냐? 저 같은 사람이 하반을 맡아서 돌봐줘야 돼. 그럼 매겨 맨날 뭐 매긴다고 뭐 특별한 걸 매기는 건 아니고 건빵 보리건빵입니다. 원래 푸대에 있는 건데 푸대를 들고 와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 ADHD 이야기 또 그 다음에 4위가 자살이다. 이 아이들이 여기 오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자살 생각. 학교 폭력이라는 여기 오는 애들이 학교 폭력 많다고 그랬죠? 학교 폭력하고 자살하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 마음속의 화가 이 억눌려진 화가 바깥으로 향하면 폭력이고 절도고 비행이 돼요. 이 ADHD 아이들이 전과자가 많아요. 모름처럼 오토바이 막 애들이 거기서 해방을 꿈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밤에 막 이거 밟으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절도범이 다른 게 없어요. 또 가지려는 의사도 없이 필드 타고 갔다가 갔다 놀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오다가 걸렸네. 그런 애들이 비행기죠. 이게 비행의 구조다.
폭력이 우울이 이게 우울이 결국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 알고 계시네. 어떻게 아세요? 뉴스에? 우울, 자살이 1위니까 우울도 1위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울한, 가장 우울한 사회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매겨서 밥먹자 이래가지고 애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소년원이란 단어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소년원이라고 하죠.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뭐뭐뭐 뭐뭐가 있다. 맞추시면 제가 상품으로 이렇게 애들하고 게임할 수 있는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 뭐가 있다. 평상시 똑같아. 일반 학생들하고. 독하는 사람. 어우, 어떻게 하셨어? 보통 본인이 그럴 때 잘 맞추는데. 저는 이제 OX 이렇게 하는 거는 가보시면 몸이 활발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저런 게 뭔가 손에 쥐어졌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참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수업은 특히 ADHD 애들은 15분 이상 못 버텨요. 뭔가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자 게임하자 맞다고 생각하면 O 들고 틀린다고 X 해라 이러고 상품 주고 과자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 이거 지금 보호관찰을 하는 애들 그 아이들이 일반 애들 어떨 때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욱하는 것, 우욱하는 것에 이걸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무엇이 부족하다. 뭐뭐 심이 부족하다. 자, 뭐뭐 감이 부족하다. 뭐뭐 감이 부족하다. 자존감이 부족하다. 자존감. 아, 네. 상품 요거는 미니 티스푼인데 요거는 네임펜으로 애들 여기 수업할 때 요 숟갈 부분에다 네임펜으로 번호를 쓰죠. 1, 2, 3, 4 이렇게 번호 써서 발표 같은 거 할 때 컵에다 놓고 고르는 거야. 이렇게 쓰시라고. 그럼 지금 드리는 상품들은 어디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 제가 톡방에도 우리 한 달이 톡방에도 제가 올렸는데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아이디어가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나오는데 저는 그러니까 다이소가 있으면 들어가서 신상품이 뭐가 나와. 또 왕국골목, 창신동 왕국골목, 천호동 왕국골목, 때때로 투어, 트렌드를 봐. 아, 요즘에 이 인연이 어쨌든 여전히 장난감 가게의 3분의 1 이상이 뽀로로가 차지하고 있어요. 강력한 몇 년째인지 몰라. 대한민국의 낯선 행동 여섯 번째, 여섯 가지. 끼, 여덟기, 떠들기, 네, 같이, 딸기, 왕이, 네, 앞 글자만 해서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끼, 떠, 따, 방장, 땡, 시작. 끼, 떠, 따, 방장, 땡. 대표적인 말 끼어드는 왜 말에 끼어들까요? 관심 받고 싶어. 요걸 잘 아시죠. 아줌마 어쩌 요런 애들 있다. 그런 애들은 그 마음 이게 ADHD 아이들이 그런 건데 ADHD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다 ADHD예요. 여름에 장마철에 물고래기가 있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아요. 다. 그리고 물 튀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돌아가는 애들이 나타나요. 전두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여전히 이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쟤는 왜 이렇게 따대지? 이제 따돌려. 그래서 얘들이 자존감의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처절. 그러니까 지금 보호관찰을 하는 아이들 보시면 선생님들이 키워줘야 될 건 딱 한 가지야. 자존감이야. 너도 쓸모없게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쓰담쓰담 하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죠. 키워들. 이럴 때 쉬운 방법. 저도 젊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애가 자꾸 말 끼어들 때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연습.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이따 관심. 소스라치게 놀란다. 들켰기 때문에.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나와요. 정색하면 어떤 상황이든 아이들 그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지. 정색하면 누가 져? 저 누가 이겨? 더 우울한 쪽이 이겨. 그 아줌마들끼리 싸워 누가 이겨? 목소리 큰 사람.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 더 우울한 사람. 떠들기. 떠드는 거는 떠드는 애들은 혹시 어디 가시든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가장 떠드는 애에게 그 역할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ADHD 이분들이 대체로 인터넷 게임 중독을 달고 살아요. 우울증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마우스를 쥐어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일부러 그래서 노트북을 준비시켜서 파워포인트를 걔한테 하면서 그 떠드는 애에게 건빵을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상당한 만족감을 느껴요. 왜?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10명을 가르치시면 10개의 역할을 딱 설계하셔서 10개의 역할을 주시면 애들이 사실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해야 소속감입니다. 자존감입니다. 따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자꾸 나에게 우울한 일들이 생기니까 세상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따질 때 유머러스하게 해야지 정색으로 대답하면 또 말려들어. 우울 덩어리들.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하게 우울한 애들은 수업을 공격하고 방해하기 시작해. 최근에 나타났어. 수업이 막 진행되고 이런 게 짜증나.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이것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심지어는 학교에 특수반이 있잖아. 특수반 애들, 걔네들 일주일에 한번 빵을 해먹여요. 그리고 또 체험학습도 나가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겐 1인당 한 대씩 컴퓨터가 있어요. 그걸 짜증내. 국가가 왜 저 병신들한테 저렇게 투자하냐. 와, 참 이 애들의 그 우울의 정도가 이 지경에 이르러 측은지심이 사라져. 분노가 생겨. 그래서 애들이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게 좋고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시면 어른이 바로 꼬리내리는 게 좋죠. 무슨 얘기 잘못하고 특히 애들이 가셔서 버럭 소리 지르거나 선생님들한테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그거는 사실은 나에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엄마랑 싸우고 왔는데 저 아줌마가 누구랑 똑같은 말을 해? 엄마랑 똑같은 말. 잔소리. 그때 애들이 꼭지가 돈다. 눈이 막 뒤집혀. 그러면 요 싸움 막 쌍욕도 나오게
교육하실 때 집에서처럼 하지 말자. 엄마처럼 말하면 딱 줍니다.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하냐, 순간 착각.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멱살 잡히는 일이 생겨요. 교실에서 교사들이 멱살 잡히고 맞아 애들한테. 근데 나중에 다 또 돌아서 보면 그때 선생님의 얼굴에서 뭐가 비쳤어? 엄마가 비쳤다는 거야. 어처구니 없죠. 늘 여유 있게 하시. 그다음에 잠자는 잠자고 땡땡이 되는 거죠. 레미 잠잘 때 열받지 마시고 레미도 레미도 지혜의 목소리 내미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날 눈을 뜨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장면을 놓치지 마셔요. 어? 그리고 칭찬을 평가하는 말로 하지 마시고 사실만 얘기하셔요. 어? 오늘은 아무개가 무슨 준비해왔네? 오늘은 아무개가 뭐뭐를 하네? 팩트, 사실만 말씀하셔요. 왜냐? 이 우울한 애들은 평가하는 말이 두려워요. 왜? 내가 또 다시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팩트만 말하면 불안하지. 어, 그래 오늘은 내가 이거 했어. 사실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칭찬입니다. 애들의 낯선 행동에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보호관찰사에 오는데도 다 이유.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드레이커스가 한 이 네 가지에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요즘 최근에 나타난 게 님들이 바쁘셨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력을 비축해.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에 많아. 생계형 알바가 꽤 돼. 여기 오는 애들, 오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많다. 아줌마 저 알바 가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진지한 소리야. 어, 그거를 이거 하고 가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애에게 알고 지금 애들에게 중요한 거. 관심 끌기. 근데 애들이 자꾸 질문하고 이럴 때 살짝 이렇게 개무시하는 게 좋아요. 뭘 시키고 그러면 우울한 애들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시키잖아. 한 6개를 시킨다. 테이블이 6개잖아. 그러면 베테랑 교사가 한 취하는 방법은 안 하는 찌질이들 반드시 있잖아. 그런 애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거야. 어디부터 다가가? 열심히 하는 애들부터 다가. 어, 그렇지, 그렇지. 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저놈들은 또 안 하고 있을 거라고. 거기 가서 니네들은 왜 안 하니 그러지 마. 또 그 두 번째 어디로 가? 그 두 번째로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여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움직이고 이랬을 때 그 우울한 애들이 뭐지? 이렇게 도미노. 잘하는 도미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애당초 무시. 이거는 리더십의 커다란 가장 첫 번째 리더십. 못난 행동할 때 못 본 척 하라. 애 키워보면 아시지? 형제 자매끼리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개무시. 그럼 피해. 막 또 싸. 왜 싸워 애들이? 엄마 관심 받고 싶어서 싸우잖아. 그럴 때 슬금을 도망가는 거야. 못 본 척. 그런데 이제 그러나 늘 무시할 수만은 없다. 힘들 때 정작 어떤 아이 때문에 힘들 때 제대로 화내는 법. 아이메시티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제대로 화내는 법. 화는 제대로 화내는 건 뭐예요? 내가 화났다는 걸 상대방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한 단어 한 글자 야 이런다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전달이 안 돼요. 애들 우울한 애들한테 야 그래 버리면 이건 도전밖에 안 돼. 열받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뭐하니? 내 마음이 뭐하다? 내 마음이 뭐하다? 왜냐면 난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네가 뭐하니? 내 마음이 뭐하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이 참 허전하구나. 왜냐면 난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내가 이러는 거한테 저분은 이러시구나. 이렇게. 이게 잘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남편에게 화낼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그러네. 왜냐면 가장 지졸은 시어머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그러네요. 왜냐면 저는 예, 왜냐면 전 그렇죠. 근데 절대로 시어머니한테도 착하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지 말고 제대로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 아니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심정을 몰라.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연습하셔서. 근데 이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걸 쫓아해요. 따라해요. 화났을 때 욱하는 이게 이 방법을 모르니까 욱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데도 와! 이런다. 네가 그러니 시작. 네가 그러니 내 마음이 뭐냐? 여기 형용사 몇 가지를 갖고 계시면 좋고 멋진 형용사 몇 개 갖고 계시면 위기 탈출 넘버 원. 우리 마누라가 잘 쓰는 건 당혹스럽네. 당신이 그러니까 참 당혹스럽네. 아 그래 당혹스럽구나. 그게 어떤 감정인가 도대체. 이렇게 아이들하고 멋지게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교육하는 대상들이 좀 특별한 대상이라고 해서 제가 근데 그거 보기만 하세요. 애들이 갑자기 화를 낼 때 나 때문에 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애들이 놀이 가르치러 온 선생님들한테 화를 낼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괜히 가서 들이대지 마시라 이거야. 애가 뭐라 그러면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총알 날라올 때 어떻게 아 그랬구나. 아 그랬니? 아 그랬구나. 무척 화났나? 내가 또 실수했나 보구나 너한테? 이렇게 유연하게. 투자의 법칙.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자 이 얘기예요. 애들 앞에서 싸우면 선생님도 애들 못 이겨요. 왜냐하면 애들은 나하고 평생 살지만 당신하고는 1년이야. 그 선생님. 도피하는 거. 이 도피하는 애들이 가장 커다랗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이에요. 수업 시간에 와서 엎어져 자는 애들. 걔네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군이에요. 왜냐하면 이 군에서 자살이 나와요. 선생님한테 눈 뜨고 대들고 따지고 눈 시퍼렇게 뜨는 애들은 절대 자살 안 해요. 그게 싫은 지금 시대 교사의 존재 목적입니다. 애들 우울을 푸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자칭 김현수 교수 말 교사는 쓰레기통이다. 시대의 쓰레기통. 아이들의 우울을 받아주는 쓰레기통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 비우고 잘 닦고 말리고. 그래서 애들 잘 제가 여기 복장이 다 등산복이거든요. 신발도 이게 등산화예요.
강의가 끝나면 한학산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노력들이 이 아이들로부터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 내포가 형성이 안 되면 그럴 때 그 스트레스를 집으로 바로 가져가지 마시고 저는 배낭 속에 깔판도 있어. 아무데나 가서 누워서 뭘 막걸리 한잔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사는 그래서 시대 우울의 치유사야. 그럼 제가 거기 제가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 뭐예요? 돌봄 치유 교실이야.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 이 시대 교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밥을 먹인다 이건 치료도 돼. 넘어가면은 높이 아까 낯선 행동을 예방하는 팁. 여기 왕국 골목에 가시면 그냥 뽀로로 마이크가 있어요. 잠을 깨울 때 이게 싹 한번 제일 성공하는 수업은 뭐냐면 아줌마 수업 개 재밌어요. 개 재밌어요. 응. 그러면은 성공하시는 거야. 그래 애들이 아줌마가 좋아져야 돼. 요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들도 착각하는데요. 선생님이 좋으면 공부한다?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건 천재나 가능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줌마가 좋아야 돼. 아줌마가 애들 마음속에 쏙 들면 요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아, 니네들 집에 가서 해 먹을 수도 있는데 아, 멍청한 것들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런 수업은 치유가 안 돼요. 규칙 함께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칼을 쓰잖아요. 칼을 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첫 시간에 얘들아 이 칼을 쓸 때 우리들이 안전을 위해서 좀 뭔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 좀 시간을 주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직접 규칙을 전해주시고 설명하면 각인이 굉장히 별로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아무도 칼을 쓰니까 우리들이 이래야지 하지 않을까? 자꾸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 보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려는 특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 입법자가 되게 하라. 준법자가 되리니. 아이들 스스로 첫 시간에 안전 규칙 몇 가지 있으시게 필수적으로 할 거.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전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일단 아줌마 수업 개울게요. 그리고 이 앱 중에 비바 비디오라는 앱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작품을 완성했잖아요. 요리를. 그러면 그걸 다 찍어서 비바 비디오는 무료거든요. 5분까지 무료야.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얘들아 지난번에 이건 누구 작품 이렇게 하고 피드백을 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유튜브를 하신다면 유튜브에 올리실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뭐 요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여기 남은 거 가지세요. 이게 94년도 이 수행평가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거죠. 이 작품이 이제 제 인생을 바꾼 작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교실에 수업 시간에 정말 어떻게 눈동자도 잘 안 움직이는 애예요. 그 희한한 애가 있지. 조용해. 그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아무게 어떤 애입니까?
여쭤보니까 그냥 쓱 보시고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렇다기. 그 반응은 무슨 의미예요? 공부 지지리도 못하니까 관심 끄셔도 좋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 아이 연습장 속에 엄청난 양의 만화가 그려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에게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만화로 표현을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이렇게 15개를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화이트로 지우고 밑줄 치고 너무 잘 그리니까 표현해낸다. 저는 이 만화 본 게 사실은 10번을 제일 높이 쳐요. 바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려고 엄두를 잘 안 내거든요. 한방의 민들을 딱 표현해내는 거예요. 단선 몇 개 가지고 천재가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의미로 밑줄 치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때 제가 새 세상을 보았어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그 몰입을 하는데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그 정도. 근데 이게 몇 과에서 몇 과예요? 13에서 16과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발견한 게 언제 발견한 거야? 학년 말에 가서 이 아이의 재능을. 그래서 그때부터 아 무기력한 아이는 없구나. 무기력한 교사가 있어요. 이런 아이를 왜 조기에 발견해서 이런 애는 스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중학교 필수 800단어라는 게 있는데 애하고 아예 프로젝트를 해버리는 거지. 민들을 표현하는데 못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여기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히 뭐에 어떤 뭐의 상처가? 자존감의 상처가 있어요. 이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 결국 선생님들은 요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났다, 나도 꽤 괜찮은 쓸만한 놈이다라는 것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사회에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까 그 팀장님 말씀 중에 이마 기억나는 게 이 사후 개입보다 사전 예방이 좋다. 이 말씀. 비용이 대비할 때 이 아이들이 뭔가 하나라도 할 수 있어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혹은 엄마한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 교실 사업의 큰 목적이 아닙니까. 쭉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아 요거는 나가서 어떤 기본 개념 학습시키셔야 할 때 기본 그냥 이 형이 학습이 좀 발생하게 하려면 애들한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글자 철자를 가지고 개념을 표현해 보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이게 전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영향 그러면 얘네들은 영향을 표현해내요.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애들 스스로 표현해 보도록 하셔라. 애들아, 제 성공하는 선생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줌마 수업 개웃겨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쇼맨십도 하는 거지. 아유, 제가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 표정이 뭐야? 참 안 됐다. 머리는 휘어가지고 우리 재밌게 하려고 애쓴다. 이 측은지심이거든. 근데 측은지심은 좋은 거야. 측은하게 느끼는 사람하고 애들이 싸우려고 안 해. 좀 웃겨주셔라. 진지하지 않고 별의별 거 다 하는 거야. 요거는 JBL이라고 하는 건데 애들 저 무슨 조용하게 뭔가 활동시키실 때는 10대 아이들 코드 속에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가져가서 이걸 연결시켜서 틀어주시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상도 이걸로 줘. 어, 얘들아, 제일 먼저 끝나는 모둠에게 음악 신청권을 주겠다. 아. 음악 신청권. 이게 상품이야, 상품.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음악 좋아하는 음악 듣고 싶어가지고 애쓰고. 그리고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면 애들이 활동도 참 좋아. 저는 과학의 달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애들 교실에서 뭐 만들고 그리고 오리고 이러는 날이 있어. 그러면 교실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 하나.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요거 들고 들어가서 음악 틀어주죠. 이 벌리는 애들이 없어. 야 시끄러워. 음악 듣게 막 그냥 지는 듣게 막 조용히 시켜. 조용히 시키는 아주 고단수 기법이 돼요. JBL. 또 목소리가 나는 애들 앞에서 뭘 설명하는데 좀 딸려. 그러신 분은 여기 MICKR 마이커. 이거 지금 파워포인트는 카페 오늘 바로 올려놨어요. 명함이 있는 카페. 거기 올려놨으니까 필기 하려고 안 해도 돼. 이거 없는 거 막 쓰시려고 안 해도 돼. 거기 다 있으니까. 요거, 요게 가격이 싸요. 보통 이렇게 여기다 뭐냐면 네, 이거 한 네. 2, 30만 원에. 요게 최근에 나왔는데 이게 10만 원 얼마야. 10만, 11만 원 이내야. 근데 써보신 분이, 써보신 두 분이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괜찮대요. 요렇게. 이렇게 생기니까 요 밑에 스피커가 달렸대 여기. 네, 애들 발표시킬 때도 딱일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요걸 두 개 정도 구입해서 앞으로 애들 발표할 때 오늘 이 수업 들어보니 어떠냐? 아니면 오늘 이 음식 만들어보니 기분이 어떠니? 그럴 때 마이크에 이거 쭉 돌려서 오늘 선생님 어이였습니다. 목에 걸 수 있어요? 목 이거요? 이건 목에 거는 건 이렇게 들고 하는 건데? 요리하려면? 아 그럼 묶어야 되겠네.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그렇지 뭐 묶으면 되지. 테이프 붙이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아서 목소리를 또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중에 성대 결절 생기고 그러면 아니 하는 일만 못하는 결과. 잘 쓰시고 보상. 근데 값이 너무 싸서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없죠? 선생님들 드린 있어요. 네, 이런 거. 근데 많이 주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 그냥 하리보 이거는 이런 거는 한번 정 그런 일 없어. 한 개야. 다른 사람 하리고 한 개. 건빵은 두 개. 왜냐 차등을 둬야지. 하리보가 지금 애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먹지 않는 게 전부 질겨가지고 전통 이빠져. 근데 애들은 이걸 쫄깃쫄깃 한번 드셔보세요. 자 하나씩. 드셔보세요. 저게 중학생 아이들이 좋아한다고요? 중고생 다 좋아해요. 최고예요, 최고. 초등애들도 좋아하고. 근데 저거를, 아, 그럼 모르시고. 이거를, 아, 저거 코스트코에 가시면 요만한 통에, 통 안에 또 한 10개, 20개 들은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싸요. 저거는 특히 우울한 애들이 먹는 거 좋아합니다. 얘들아 다른 사람 와서 하리보 그거 한 봉씩 줘도 좋지. 요리 완성한 조는 하리보 한 봉 준다. 조그만 거. 네, 그렇게 하셔도 요 선생님들을 위한 팁. 이렇게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쉬워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제가 전문의료 받은 처방입니다. ADHD 아동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처방인데 뭐냐면 퇴근하셔서 집에 가셔서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을 온전히 아이에게 투자하라. 신비의 명약입니다. ADHD 치료제 중에 1위야. 15분. 근데 15분이
짧지 않아. 저도 집에 가면 어머니랑 15분을 대화를 해드리려고 애쓰는데 15분이 전라 길어. 15분. 필독서.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 선생님들은 요 책 필독서일 것 같아요. 4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읽어라. 다시 태어나는 중년. 이걸 안 읽으면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한다. 다시 태어나는 중년. 다시 태어나, 없나요 이거? 네. 아, 다시 태어나는 중년은 우리 마누라가 40대 초반에 저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한 달을 얘기를 안 하대.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도 본인이 이상한 거야. 그 책방에 나가서 골라오는 책들. 힘겨운 나이가 된 거야, 사실이. 이 책 보고서 저한테 권해줘서 고우니까 아내의 지난 1년간 삶이 그대로 다 있어. 이상춘인가? 이상춘? 예. 이거 이거는 교사와 아이들과 상담 깊이 있게 이런 이렇게 단기가 아니고 학교에 이제 꾸준히 자유학기제라든지 동아리든지 이렇게 들어가시려면 그때는 교사 리더십에 대화에 관한 책이고요. 이거는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누가 번역했을까요? 제가 번역. 이걸 터키에 가서 여행할 때 제가 원서를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 이딴 이야 진짜 세상에 이런 책도 다 있네. 여행 가서 이건 반드시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 교사의 리더십. 여기에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요. 개무시하나. 아이들이 못난 행동할 때 의도적으로 못 번역하나. 주 3회는 힘들겠죠. 이게 활동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이에요.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적어도 세 번은 운동을 뭔가 하셔야 돼요. 아니면 폭삭만 거죠.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 우리 집사람의 이 뇌를 편안하게 해줬다면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한 거 그게 살려. 롱런 할 수 있어요. 하다 금방 지쳐 체력이 안 돼요. 일주일에 세 번 운동. 저는 뭐 수시로 오늘 뭐 어딘가 오후 3시에 안양에 강의 있고 원래 하루에 두 번 안 해요. 두 번 안 하는데 이게 끼어들어. 갑자기 이제 끼어들어서 한 시간이라 그래서 또 그냥 네. 저의 노하우 경상면에서 막걸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저의 소박한 저의 점심입니다. 김밥하고 그리고 번데기 안주. 이건 사실은 도봉산의 우이양 바로 옆인데요. 제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곳이에요. 집이죠. 와, 집이 제일 좋아요. 집이요.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집. 여행의 아름다운 이유는? 집이 있어서. 이게 아까 인디안이나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마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넷이 그물입니다. 그물. 그물인데 이 지금 우울민 우리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마을이 네트워크 그물을 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누구 낯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 검사, 판사 지금 여기가 그런 곳이잖아요. 검사와 연관돼 있고 판사와 연관돼 있고 경찰들과 연관돼 있고 낯가리면 안 돼. 지금은 제 카톡 친구가 경찰이 100명이 넘어. 그래야 우리 사회가 다시 이
정부가 이 자살률을 줄이는 데 대해서 투자를 포기했어요. 너무 압도적 1위를 하니까 생색도 안 날 것 같고 돈은 엄청 듭니다 이게. 그거를 그러면 국가가 안 한다고 다 방치하고 있을 수 없죠. 바로 그 대목에 오늘 선생님들이 그 위치에 있으신 좀 더 그물이라는 건 좀 더 많은 실이 얽히면 나중에 애들이 그 위에서 덤블링 할 수 있죠. 그때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다짐으로 개콘처럼 부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대식이야 오늘. 다 일어나셔서 안 해보셨지. 낯선 행동 이해하여 마을이 교사. 정말 부호 멋있죠. 우리가 마을 교사야. 마을 교사 쿠킹 교사가 마을이 교사가 되는 건 당연히. 자, 시작! 낯선 행동 이해하여 마을이 교사되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질문을 네, 받고 몇 시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질문 궁금한 게 많으시죠? 사실은 아까 칼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칼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소장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완전 이게 네, 법적인 이런 게 많아서 여기서 수업하는 여기가 관하게 하시게 될 건데 여기서 그 칼을 사용하는 거 해서 칼 사용하지 않는 요리법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관하게 지금 그런 어려움이 빵 해야 되겠네. 빵.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고 저희가 지금 유형이 다양한데 여기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돌보는 보호 관찰하는 네,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센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마 선생님이 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또 다시 오니까 좀 좀 더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데 질문하시고 우리가 수업할 때 좀 예,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네. 질문 아이들 중에는 네. 여기 먼저 손 드셔. 네. 지금 중학교 방과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의 그 미묘한 싸움이 있더라고요. 역학. 흔히 되지는 않지만. 역학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 선배하고. 질문 잘하셨어요? 질문 잘하셨어? 무시를 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네. 질문 잘하셨고요. 여아들의 심리인데요. 선생님,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요리라는 것이 그 재료의 제한 때문에 저희가 5명 조를 짜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저쪽에 애들하고 같이 하기 싫다. 그러니까 여기는 3명이 되고 여기는 7명, 8명이 되고 그거를 저희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그냥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네. 제 말을 이렇게 수용해 주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중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학생들의 그 선후배 간의 묘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뭐 학년별로 시켜야 되나?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얘들이 학년별로 아닌데요. 이게 또 주도적으로 다 떠들고 분위기를 흐르는 애가 두 명 있어요. 네. 대회 때문에 또 이득이 지나고 떠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까 컴퓨터 앞에 앉혀라 뭔가 역할을 주는 게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뻗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 잘 그 큰 소리 떠든다 이런 것들은 좀 잘난 척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잘난 척할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아까는 일부러라도 1인 2역을 주려는 거예요. 걔한테 니네 조장 뭐 이렇게 뭐 그런 역할을 주시는 게 꼭
얘기는 이렇게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여학생들이 수업하실 때 이런 태도는 필요합니다. 애들이 여자애들이 뭔가 따지고 뭐 덤벼드는 태도를 보일 때 그걸 확 끌어안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그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얌전하다는 말인데 얌전하다는 게 걔한테나 할 말이다. 근데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여자애들한테 얌전하다고 한 거야. 사람이 얌전하면 안 되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야지. 근데 여자애들이 얌전하다는 그 미사려구 속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해? 이렇게 이런다고 쟤 쳐다보면서 귀한 말해. 그게 여아들의 속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따지고 뭐 시끄럽고 그럴 때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시고 애들이 떠들고 뭐 사장님 뭐 저저저 그럴 때 그럴 때 걔 아이의 눈을 살짝 맞춰주고 그 아이 표현의 긍정적인 1% 그 아이 표현의 긍정적인 0.1%를 끄집어내서 칭찬해 주시는 아주 헛소리는 아닐 거거든. 그때 그래 표현 잘했어 그렇지 아유 내가 그걸 깜빡했네 고마워 알려줘서 환기시켜줘서 이렇게 관심 받고자 하는 애에게 아이에게 적절한 관심을 돌려주는 것이 적절한 처방입니다. 여자애들은 그렇고 두 번째 애들이 저는 이 자리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아까 제가 젓가락 드렸, 그 숟가락 드렸지 이렇게 그냥 나무젓가락을 했어요. 근데 나무젓가락이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뭐 다양하게 하시더라고. 이건 숟가락 일회용 숟가락 어디 가면 다 있어. 다 있어. 왜 다 있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얘들한테 이거를 미리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새 시대는 개인 역량으로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 경쟁력은 얼마나 잘할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그 전에 그리고 모둠은 매번 바꿀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서 명분은 그렇게 주는 거지. 이런 우리는 누구 어떤 누구하고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모둠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여기 보시면 자주 뽑기인데 여기 가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제가 아이들에게 뭐 사전에 훈육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일진이라고 날라리 애들 있죠. 네. 일진 애들이 그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그 조사를 했는데 일진 아이들이 하루에 학교에서 쓰는 어휘가 150-200단어라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800단어인데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만 뭉치고 다니니까 어휘가 늘지 않는 거야. 어휘가 늘지 않으면 곧 IQ도 퇴화되는 거야. 지능도 퇴화되는 거야. 그래서 늘상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만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뭉치면 산다가 아니야. 뭉치면 IQ 떨어진다야. 첫날 왔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고 룰을 정하세요. 그러면 못하는 거야. 모일라 그러면 뭐야? 찌질한 거니까. 네, 그런 방법이 예. 그럼 요 앞 선생님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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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수업을 봤더니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남녀 헷갈렸어요. 네. 남자애가 여자애가 손을 잡고 수업 시간에 있는데 저만 상담하더라고요. 네. 다른 아이들과 모두 인정한 부부래요.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일회기 수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볼 게 아니라서 저도 그냥 눈 감고 아니면 그런 아이들 진짜 있나요? 아, 있고요. 네.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이요? 유행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초보중학교 아이들 800명 중에 한 600명 정도가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걔네들 이렇게 들여다보여 다. 근데 누구랑 누구랑 사귀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거 안 사귀면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아무개, I love 아무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귀어요. 네, 트렌드다 보시면 되고 풍기문란하지 않은 정도는 봐주셔야 돼. 어떤 잡고 네. 있는 건 풍기문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풍기문란까지는 아니죠. 네. 이용호 청소년들이 네. 10대들이 네. 중학생들 이런 것들이 꽤 있고 있더라고요. 네네. 청소년들에 대한 이용호는 있어 중학교 간 거고 이용호는 제가 접해보진 못해서 네. 그거는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미혼모를 반명도 아직 못 봐가지고. 네. 아. 방과 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강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처음에 그런 애들 어디다 앉혀라 컴퓨터 앞에 앉혀라 역할을 줘라 하다못해 그리고 방과 후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건빵이 아니에요. 생활기록부 기록입니다. 750자까지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강사들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를 담당자에게 드리면 담당 교수님은 좋아라 하지. 저는 방과후 선생님한테 농구 배우는 애가 있어가지고 방과후 선생님한테 그 농구 가르치는 프로그램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걔 750자를 다 꾹꾹 채워줬어요. 근데 걔가 아니 3학 제 고1 때 제가 우리 반이었는데 걔가 그 체육교육과를 갔어. 그러니까 750자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고1 때 벌써 배드민턴의 온갖 기능을 다 배운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750자를 평가를 하라고요? 네, 평가를 하는데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야. 미국이나 영국의 성적표를 보면 뭐뭐를 했다야. 뭐뭐를 했다. 그러니까 뭐뭐를 했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몇 월 며칠 어떤 프로그램으로 뭐뭐를 하였음 이라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거다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애들 한글에다가 이름 써놓고 그 옆에다 이렇게 그걸 그게 서술형 평가잖아. 그래서 하나 애들은 거기서 하였으면서 입력이 되는 거고 안 하였던 아이들 안 하는 건 your choice. 너의 선택인데 안 했어? 그럼 안 한 거지 뭐. 없어. 그 애들은 이렇게 보고 스스로 비교하는 그런 훈육. 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750자를 어떻게 채워 애들한테 정말 섹시하게. 응? 애들이 야 이거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바빠서 그걸 못 하셔요. 근데 750자면 한글 A4 용지 절반 정도까지 되는 강력한 거.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담당 선생님한테 드리면 담당 선생님이 담임한테 드리겠죠? 그럼 담임이 그거 그대로 방금 생활기록 750자 들어가 있어요.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네. 없으세요? 네. 아 이어지는 질문 카톡으로 네. 네.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정말 많은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박수. 네. 질문 좋았어요. 질문 잘 더 가질 걸 그랬어. 네. 아니 근데 제가 11층에 가서 담당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생활지도 무슨 과가 있으시대요? 선생님 알려주신 과가 아니라 이제 식욕청에 다시 가갖고 했는데 그 정확히 어떤 부서라고 정해진 게 없으시대요. 학교폭력과에 갔더니 담당했는데 거기는 또 이런 거는 또 아니.